생일날 디즈니랜드에서 엄마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쇼핑하울도 했는데 엄마랑 안 싸우고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싫어해 나를? 뭘 싫어해? Do you like 제니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생일이에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즈니랜드에 가는 날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새벽 1시인가 2시에 잤어요. 설레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면 바로 쭉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신주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고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큐빅 같은 것도 많이 붙여줬고 그리고 이렇게 감기 수준을 잔뜩 달아줬어요. 산타도 귀엽게 입고 오늘 디즈니랜드 가서의 목표는 알림 모찌 먹기, 귀여운 기념품 사기, 엄마랑 커플 머리 띠하기입니다. 이거 좀 봐. 갖고 싶지. 탐난다. 누가 봐도 디즈니랜드 가는 사람이 디즈니랜드에서 만나요. Let's go. 디즈니랜드. 엄청 신났다. 나 너무 신났어. 날씨 미쳤어. 와 날씨 요정. 피치? 머리에 이렇게 귀여운 핀. 와. 머리띠 살 거야 우리 커플. 가와이. 그리고 이렇게 목걸이. 혹시 추울까봐 입은 가디건. 그리고 귀여운 신발 신어줬고 몰래서 귀여운 가방을 보내주셨는데 이니셜도 해주셨어. 그리고 어제 산 키링이. 톰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알아? 티켓 타고 들어가자. 어 그것도 귀엽다. 콜톤에게 적카페. 난 이거 가자 결제하러. 덤보 줄 서고 있어. 첫 놀이인 거야 여기서. 이거 하고 우리 스모월드 가가지고 귀여운 거 탈 겁니다. 덤보를 타보자고. 점심을 먹으려고. 지금 12시 6분 전이에요. 엄마가 배서 타고 제가 자리를 맡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그 유명한 알림 모찌 피자 팝니다.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덤보 탔는데 생각보다 귀엽고 재밌어가지고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은 뭘 탈까요 여러분? 무서운 거는 한국에도 있으니까 뭔가 귀여운 거 타고 싶어요. 그리고 무서운 걸 타려면 디즈니 씨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귀염 부탁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 언제 와? 아기가 기다리고 있어. 나 알림 모찌 먹어서 딸기 맛이야. 샐러드도 있어. 오늘 식단이야. 메뉴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피자랑 이거 베스트 메뉴인가 봐. 자 배고팠어. 맛있어? 맛있어. 뭐야? 아, 뭐 이제 폭발할 거야. 폭발했어. 난리 났어. 네. 디즈니랜드에 온 아이 같아. 아까 이거 사려고 했는데 이걸로 샀어요. 어, 여기 어때? 여기 약간 카우보이 걸들이 가는 기프트샵이야. 아 근데 겨울에 오면 이거 쓰고 싶다. 만약에 겨울에 왔으면 뭐 쓸 거야? 나 이거 회색깔. 이거 쓴다고? 나 안 쓴다고 할 줄 알았어. 쓴다고? 응. 왜 이거 쓸 줄 알았어? 안 쓸 줄 알았어. 이런 거는 좀 사가야 되지 않을까? 귀엽다 그 사탕. 가져갈까? 사갈까? 그래 사가자. 노하. 노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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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핏 너무 귀여워. 이거를 차보자. 나 눈이 지금 눈이 돌았어. 귀여운 샵이었다. 와 처음 온다. 아 여기도 보고 싶은데 포레이드보다 기프트샵이 더 좋은. 해피 버스데이. 여기 약간 감성도 달라. 진짜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이야. 빈티지 감성이야. 엄마 그거 입고 흔들자에 앉아가지고 뜨개질 해야 돼. 뜨개질 이렇게. 현실 엄만 저거 입고 있잖아 저거. 아니야. 맞잖아. 귀여운 곳이었다. 너무 귀여운 곳을 발견했어. 우리 그냥 걷다가.
맞아. You ready? Don't stop. 응. 여기 내가 좋아하는 배가 오고 있어. 엄청 열심히 타는 배야. It's so cute. 우리 출발한다. 우! 움직이는데? 아닌가? 안가 도날드덕? 도날드덕 출발시켜. 진행시켜. 용! 차! 근데 어떻게 우리 여기 발견했지? 난 지도에서 보지도 못했어. 네 지도 아무 의미 없어. I love you. 안녕. 우두가 손을 들어주고 있어. 엘사야. 안녕 엘사.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배야. 엄청 귀여운 쥐가 하는 식당에 왔어요. 그래서 엄청 어둡고 조용하고 약간 베어맥스랑은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렌지 주스 너무 못 만났잖아. 어, 지처럼 사람 많지 않은 곳. 푸딩. 근데 푸딩이 너무 조그만한 거 아니야? 그 약간 여기가 잘 어울린다. 쥐 같고. 여기서 알바하면 딱 잘 어울리겠어. 나 계속 아까 이렇게 해줬잖아, 애기들한테. 어, 넌 시급 더 줄 거야.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로 이런 데서 일하면 딱이겠다. 너무 좋은데? It's a small world. Welcome to small world station. 지금 생각보다 안 길었어요. 20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네이버에서 본 적이 없어서 안에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미있길 바라며 이제 곧 우리야. 과연 small world에서는 우린 뭘 볼 수 있을지. 우와! Let's go small world. 한나. 배추도 안 채우는 거 보니까. 그러네. 짠! 여러분 저 티켓팅에 성공했어요. 사실 들어오자마자 공연 티켓이랑 DPA를 사러 갔었는데 공연 티켓을 처음 했을 땐 떨어졌거든요. 근데 두 번 했을 때 붙었어요. 스몰월드 때문에 혹시 늦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시작해요. 설레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나 춤추는 거 아니야? 뭐 일어나서? A few moments later. 귀여웠어. 엄청 퀄리티가 좋았어. 그리고 막 중간에 문어발 같은 거 나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리얼리티했어. 아. Thank you. 공주들이야. 우리의 마지막 코스 배를 보러 왔어. 다크서클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막 주저앉아서 알림무치 이렇게 먹고 있어. 제니야 너 코피 나. 나 사실 너무 힘들어. 이거는 네이버에서 보니까 DPA를 구매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두세 시간씩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했습니다. DPA 문이 열리면 그 컵을 타서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귀엽겠다. 어떻게 열릴까? 짠 하고 열릴까? 빵 하고 열릴까? 땅 하고 열릴까? 어? 뭔가 깜빡거리는데? 오! 짠 하고 열리네. 오! 마누라 똑같아. 진짜? 나 배를 안 봤어. 아, 컵이 왔어. 벨컵. 우리 간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진짜 재밌대요 여러분 이거. 나 안 보여. A few moments later. 시간이 다 지나갔어. 진짜 눈 감았다 떴는데 끝났어. 이제 우리는 기차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 마지막 밤이거든요. 어쨌든 재밌었다 디즈니랜드. 내가 있으나 끼우면 돼. 걸어다니다가 귀여운 오므라이스 가게에 들어왔는데요. 새 카페 어땠습니까? 어이가 없네. 아니 고양이 골목이라서 왜 갑자기 새로 들어왔어?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엄마 머리에도 올라가. 그냥 그 부분이 싫었어. 내 머리에 새가 올라가는 거.
생각해서 영상이 끊겨서 다들 좀 놀라셨죠? 350번 싸운 일본 여행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에서 말 안 하고 각자 떨어져서 가면 대박인데 이거 먹고 이제 둥둥 떠다니는 여행 하자. 좋아. 아니면 한 2시간 후에 만날래? 어, 그런 게 어딨어. 왜 그래? 재밌잖아. 이거 나왔다. 어때? 맛있어 근데 치즈. 니가 너무 많이 샀지요? 응, 뺏어 먹을 거지요? 짜증나네. 나 먼저 먹었나? 와 진짜 예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이러면서 왜 자꾸 같이 오자는 거야? 이럴 수 없어. 아 재밌잖아 같이 언니야. 나 근데 디즈니랜드에서 마지막에 그 대공주 그거 있잖아 정말 예뻤어. 진짜 그치? 그거 꼭 타야 돼. 그 컵 안에서 말치 같은 거 같이 추는 기분인데 그 진짜 그 컵이 된 거잖아 우리. 그러니까 좀 마지막에 야수가 사랑을 이뤘어. F인가 봐 엄마도. 엄마도 진짜 아이스 F인가 봐. 인서트야? 응. 오늘 너무 잘 짰다 인서트. 맞아 맞아. 어이식구 나래 어이식구 나래 모이 모이 큐. 저기 아이가 미친놈. 맛있지? 너무 맛있네. 육즙이 진짜 맺혔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맛있다. The next mor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엄마와의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가는 날입니다. 엄마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귀여운 것들이랑 예쁜 옷을 사가지고 같이 하울 해보려고 합니다. It's a haul time. 일단은 귀여운 레그워머를 샀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40? 30 정도 파는 것까지 봤었는데 이거는 100cm라서 엄청 긴 거예요. 쪼글쪼글쪼글쪼글하게 신을 수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모자도 구매했어요. 쓰면 위에 이렇게 살짝 나와요. 귀엽게. 겨울에 패딩 같은 거 입고 잘 써질 것 같아서 약간 뜨개질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엄청 큰 거를 다 덮어지는 거를 사려고 하다가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부디 빗인데요. 뭔가 빨리 머리가 빗기고 잘 말라질 것 같아서 온 김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볼 구미. 이거는 안에 젤리가 있는데 약간 지구젤리 같은 식감일 것 같은데 어떤 맛인지는 알겠지만 예쁘고 귀여워서 구매했습니다. 이것 하라주쿠에서 샀어요. 이것도 하라주쿠. 그리고 이거. 제가 이 샵에서 엄청 귀여운 거를 많이 샀는데 이런 키치하고 귀여운 것들을 파는 미나큐시라는 귀여운 샵인데 이거는 하라주쿠 비비언 웨스트 건물이었어요. 엄청 큰 물이 있었는데 거기 지하 2층에 엄청 귀여운 게 많은 거예요. 다음에 와도 꼭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방울도 구매했고요. 이런 예쁜 헤어핀들도 구매했습니다. 나비, 비마인, 나비.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목걸이? 엄청 대왕 목걸인데 제가 어제 디즈니 갈 때도 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디즈니 갈 때도 꼈던 파츠인데 파츠도 뭔가 얼굴에 패치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서 몇 개 보일 때 사놨어요. 그리고 예쁜 반지도 구매했어요. 엄청 하트가 커가지고 예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블랙토끼로 입고 갔거든요. 너무 튈까? 이러고 근데 하라주쿠에 있으니까 뭔가 더 하게 되더라고요. 반지도 저기 다 끼고 있고 파츠 다 붙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탕이 마르코가 그려져 있는 사탕. 그리고 어떤 오빠 그리고 하루 그리고 할아버지 키티 이렇게 사탕들인데 안에 그림이 너무 예쁘게 다 잘 그려져 있어서 구매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뒤에는 쪽쪽이처럼 사탕이 있는데 이렇게 무는 거예요. 못을 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여운 모자를 샀는데 이렇게 쓰는 모자인데 이렇게 비가 내려오는 친구예요. 겨울에 진짜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보들보들하고 학교 갈 때 써도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일본에 왔으니까 키티랜드에서 기모노 키티를 구매했어요. 기모노 이건 마이멜로디도 쓰고 있는데 키티로 내봤습니다. 그리고 짠. 빈티지에서 귀여운 티셔츠를 샀어요. 엄마가 골라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나시 블로커 이것도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이건 브로치예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손에 붙이는 것도 샀어요. 이렇게 이게 움직여요. 윙크하고.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귀여운 것들을 샀고요. 저는 이제 오늘 가야 되는데. 첫 도쿄였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엄마와의 데이트였잖아요. 아, 엄마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내가 뭐했는데? 왜 이렇게 싫어해 나를? 뭘 싫어해? 영상 중간중간에 엄마랑 저랑 다뻔한 적도 많지만 그래도 우린 페프잖아. 뭐? 우린 페프잖아. 근데 다 와. 야, 여기 정리하면서 하지. 알겠습니다. 정리하면서 할게. 다음에도 여기까지 나가. 왜?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도쿄에서 너무 많이 걸은 거예요. 이게 서울에 있을 때고 왔을 때 10월 7일 2만 보 그리고 19,000 보 그리고 어제 15,000 보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도쿄 또 와보고 싶고요. 다음에 또 어디를 가볼까요? 여기 안 가? 아 왜? 두둥 Yes, I do.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